안녕하세요. 저는 서드바이오 기술연구소 소장으로 있는 조성일입니다. 저희 멍톡스 영양제 특징은 핵심적으로 그 설계 구조 자체가 다릅니다. 디소스펙의 가장 큰 차이는 바로 양육적인 효과에 대해서 검증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약을 하나 신약을 개발한다는 것은 굉장히 대단한 일이죠. 동물 그 의약 외품 같은 경우에는 그 정도는 아니지만 그와 준하게 받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람 쪽에 마지막 남은 게 여러분이 항상 그 텔레비전에서 어떤 선전을 보면 뭐 약이 아니라 그저 건강기능식품입니다라고 꼭 타이틀을 붙여주죠. 이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은 양육효과를 요구하진 않아요. 근데 문제는 이 반려동물 쪽의 산업군에서는 이 구조가 없다는 거죠. 선생님, 그거 있지 않나요? 라고 물어본다면 있어요. 백신은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수의사들이 써주는 처방전은 그렇습니다. 하지만 시중에 팔고 있는 모든 제품은 사실은 양육효과를 검증하기가 어렵습니다. 또한 이거를 만드는 업체들이 배합사료 업체들이 만듭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배합사료 업체이기 때문에 동물 제조업 허가를 갖고 있는 업체가 만드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좀 고민해야 될게 뭐냐면 세 가지 포인트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그 회사가 신뢰할 만한 회사인가? 그만큼 레퍼런스가 있고 그만큼 리뷰가 있고 그만큼 효능을 받는가, 이제 그게 가장 중요한 것 같고요. 이게 예를 들어 무슨 유명 제약회사다라고 해서 그 회사에서 만드는 게 아니거든요. 그 회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거기는 제조회사고 배합사료 회사한테 의뢰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회사의 타이틀만 가져가는 거죠. 예를 들어 무슨 제약, 무슨 산업, 뭐 이런 식으로 타이틀만 가져가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맹점이 하나 있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신뢰할 수 있는 어떤 레퍼런스가 있느냐.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실제로 효능을 봤다. 그리고 또 그만큼 이 회사가 만든 제품 자체가 기간이 있어서 실증 자료가 있냐 이거죠. 여러분들 이제 보시면 이게 주작인지, 속된 말로 주작인지 아니면 그러니까 인위적으로 만든 건지는 아마 판별이 되실 거예요. 그리고 최근에는 그런 경우에는 협찬받아서 합니다라고 올리니까 그런 문제는 잘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두 번째는 함량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함량에 대한 기준이 다시 말하면 표시사항일 의무가 없어요. 아주 쉬운 얘기 하나 할게요. 우리가 옛날에 유재석 씨가 선전했던 영국산 비타민C 1000mg 혹시 기억나는지 모르시겠는데요. 영국산 비타민C인데 한 알에 1000mg 들어갔다는 얘기죠. 그 얘기는 요만한 타정 하나에 1g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1g. 제가 함량 얘기를 왜 꺼내냐면 함량이 작다가 아니라 그 1g을 만일 제가 거기다 담아서 드시려고 하면 먹지도 못해요. 집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부영제를 많이 써요. 그 부영제가 뭐냐 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예를 들어 말토덕스트린이나 아니면 좀 쉽게 말씀드리면 타피오카 전분 같은 우리가 기존에 먹었던 근계류의 원료들에 게를 잘 넣어서 그 다음에 우리가 삼켜갖고 위장을 통해 내려가서 예, 위에 산을 갖다 버티고 내려가야 되거든요. 내려가는데 소장에 섭취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얘를 두껍게 해서 가는 거죠. 만약 제가 1mg을 줬다 그러면 아마 이빨에 껴가지고 어디 있는지도 모르시는 게 태반이에요. 먹은지 안 먹은지 알 길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게 대부분 영양제들의 함량 표기를 안 합니다. 내가 여기다 뭘 넣고 뭘 넣고 뭘 넣는데 이걸 뭘 얼마나 넣었다. 그건 설명도 안 해요. 그냥 넣었다. 그리고 최근에 핫한 것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막 얘기하면 빌베리 추출물 같은 것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홈쇼핑에서 건강기능식품으로 봤던 것들을 따서 넣었다고 얘기하는데 얼마 넣냐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게 여러 가지를 넣었다고 하는데 이게 맞게 넣냐는 거예요. 이게 어떤 원료라는 것들은 기성 원료라는 건두 개가 하나 플러스 하나가 둘이 되는 경우가 있지만 하나 플러스 하나가 1.2로 떨어진 경우에 이게 상승 효과와 기량 효과가 있거든요. 서로 상극이 있단 말이에요. 관절이 좋다고 이거 쭉다 먹는다고 내 관절이 나아지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맞는 거 예를 들어 L-아세틴 글루코사민과 글루타치온은 잘 맞아요. 관절이 좋으면 걔들 넣는 거고요. 그럼 얼마나 넣느냐? 이게 핵심인 거죠. 그래서 함량에 대한 기준을 꼭 보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자, 그것들에 대한 원료들이 사실은 비쌉니다. 그러니까 저희 멍투스 같은 경우에는 원료 자체를 그 생약을 제조하는 회사로부터 구매해서 저희가 집어넣어요. 그래서 저희가 상품 등록번호 할때그 시청에 표기사항 할때
뭐 어성초를 넣었다 뭐 이런 것이 아니라 글루코사민을 넣었다가 아니라 어디 제품을 명시합니다. 그게 거기서 사와서 넣는다는 얘기예요. 적어도 양육 효과를 우리가 검증하지 못한다면 양육 효과가 검증된 데서 구매하는 것이 맞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저희가 함량까지 표기해서 얘기를 하니까 사실은 이세 가지 원칙을 저희는 다 지키고 있다고 봅니다. 근데 타사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말씀드렸던 이 부분들을 관심 있게 보시면 아마 차별성을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감사합니다. 눈물 자국은 이제 안녕! 3종 배합 성분으로 건강한 아이즈 케어! 대용량으로 가성비는 업! 반려견 눈 건강부터 디톡스까지! 멈투스 아이즈 케어! 다이어트, 다이어트! 그놈의 다이어트! 배대열의 세상 만사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황금손은 큰 힘을 얻습니다.